현재 유니온 3,441. 나이토로 260에 대한 사냥터부터 할까? 도적의 늪에서 30부터 35. 와일드보호의 땅에서 35부터 42까지. 제1군역 42부터 46까지. 제1군역 51까지 고용한 습지. 그리고 51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사냥터가 매우 길기 때문에 158부터 180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80부터 185까지 버려진 발굴 지역 4. 185부터 뾰족기 여우 골짜기. 중요한 거 있네 여기. 여우, 나무, 중턱 1, 2, 3 중에 선택권 될 것 같아. 요렇게 사냥터가 끝인가? 결국에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어쨌든 200 달성까지 소요시간은 생각보다 별로 안 걸렸어. 한 7시간 30분 정도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많이 가봤는데 나이트로드 같은 경우는 뽀족기 여우 마을이 좋은 것 같아. 길돌을 하는 게 좋더라고. 길돌 경험치가 상당해. 간단한 사냥 방법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나이트로드는 이제 단도하고 럭키 세븐을 주는데 저는 럭키 세븐으로 했습니다. 단일 타겟팅으로 한 마리씩 잡아야 돼서 안 좋다고 봐야 됨. 그 다음에 슈라캠 1차, 2차 스킬은 슈라캠 버스트를 쓰죠. 요거 같은 경우는 6명한테 이게 메인 스킬인데 밀격은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2차 같은 경우 이제 직선 스킬이니까 직선 맵에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3차 스킬 쉐이드 스프링. 이것도 이제 직선 맵과 살짝 Y축이 있어. 다음에 여기서 쇼다운이 4차 메인 스킬인데 중요한 거 있죠. 여기서 4차 스킬 중에 쇼다운을 배우려면은 페이크를 10렙을 찍어야 됩니다. 103렙이 돼야 쇼다운을 그제서야 찍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카드네요. 그렇구요. 링크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쪼랩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10렙짜리 연금술사 4개를 끼고 있습니다. 다 올텐 1로 되어있고 뭐 작은 딱히 그렇게 없습니다. 그린벨트 이걸로 200 육성했죠. 올텐 2 붙여놨고요. 뭐 소소한 공마 2에다가 스탯이 조금 올라간 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정팬 썼고요. 그리고 공마 올스텟작인 핑크빈 모자, 공마 올스텟작인 피노키오코, 공마 올스텟작 여행자의 윈글래스, 공마 올스텟작 핑크빈 슈트, 공마 올스텟작 가죽 샌들, 공격력 15짜리, 그리고 공마작 월모 견적, 공마 올스텟작 포도알 귀걸이, 공마 올스텟작 월목 귀걸이, 마지막은 이제 15% 에디 공식 이제 올테 4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둘둘 해가지고 이게 끝이 재미. 나이트로드의 장단점 1번 기동력이겠죠? 자체 풀공속. 이건 200까지 육성이라 뭐 보스 이런 건 필요 없고. 단점 원킬 컷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큰 거 같아. 스탠스 부족, 스탠스 없음, 몹한테 맞으면 밀려나는 거 개불편하고요. 3번 4차 스킬 백설랩 때여야 쇼다운을 배울 수 있음. 나이트로드의 결론 생각보다 쉬웠음. 1부터 200까지 7시간 30분 밖에 안 걸림. 네오포스 없었어. 그렇구요. 어제 나이트로드 200 육성하고 나서 제가 투킬이 너무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스 길도를 다 해줬어요. 매그너스 시간의 신전, 데미안 선행캐, 그 다음에 헤이븐 블랙헤븐 해줬고요. 블랙헤븐 6시 40분 시작했지. 거의 한 3시간 했네. 시그너스까지
요렇게 하는데 이제 한 5시간 걸렸네. 그래도. 그래서 네오코 200점을 얻어서 했었고요. 그래서 뭐 육성하는데 더 쉽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오코까지 마무리 해봤고요. 나이트로 후기가 좀 어정쩡하게 된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요와 구독으로 나이트로드 200 육성 후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